드디어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연애 고민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미국 선생님들보다 특별히 잘난 거 별로 없지만 딱 하나 잘난 게 있다면 저희가 7년차 장수 커플로서 저희가 연애 고수라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북둥이들을 친한 친구처럼 친동생처럼 냉정하게 고란 마음으로 한번 고민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난 지 1년 정도 된 커플입니다. 남자친구가 질투가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상대가 질투나 집착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려주세요. 너 아냐? 제가 센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여름이한테 질투나 집착이 좀 심했었죠. 요즘에 많이 나아지긴 했어. 근데 예전에 정말 준이가 질투가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고쳐줬냐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질투나 집착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지. 또 선을 넘는 질투를 하거나 집착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질투하고 막 집착하고 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사연. 저는 3년째 짝사랑 중입니다. 친하지도 않고 말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다가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제 전문이죠. 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여름이를 짝사랑하다가 만나게 된 거라서 일단은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부당할지언정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그럼 너도 나 구할 때 먼저 말 걸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엄청 떨렸어? 엄청 떨렸어. 떨릴 정도가 아니었지. 어이 터질 것 같았어.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말을 건 거지. 이제 그거를 한번 꾹 참았어. 꾹 참고 그냥 처음부터 저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눈에 띄려고 노력을 한 거지. 이 사람 눈에 내가 자꾸 보여야 돼. 왜?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를 의식하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자꾸 보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너 눈에 띄면은 신경 쓰이게 돼 있어. 너 이렇게 넘어왔잖아. 다음 사연. 저는 6살 차이 나는 연하 남친과 2년째 연애 중인 굿둥입니다. 최근에 서로 익숙해져서 그런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아무 말 없이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7년차 연애 중인 여름석준님도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서로 익숙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소중함을 잃지 않고 익숙함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익숙한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막 짜증을 냈어요. 왜 핸드폰을 보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돼요. 석준이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일단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 어디서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주제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너 왜 맨날 휴대폰만 봐? 너 이제 내가 싫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럼 싸워. 싸움밖에 안 돼.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딱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같은 게임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거라도 같이 하면은 소통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굿둥입니다. 종종 남자친구와 싸울 때마다 저는 금방 풀고 싶어서 말을 계속 거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금방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석준 여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름이랑 싸우고 다투면 저는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빨리 푸는 스타일인데 여름이는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같이 결론을 찾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결론이 났어요. 이미. 저희는 이미 결론이 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좋아졌어요, 사이가. 그 뒤로 진짜 안 싸웠어? 덜 싸워요. 저희는 약속에 30분이 있습니다. 30분 뒤에 사과를 하거나 30분 뒤에 말을 걸거나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솔직히 30분으로는 화가 안 풀려요. 화가 팍 풀리려면 한 반나절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확 줄인 거죠. 30분 동안만 혼자 있는 시간을 석준이가 주는 거고 석준이 입장에서는 너무 당장 풀고 싶은데 그거를 좀 참은 거지. 참고 30분의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언니 석준오빠. 처음에는 하루종일 붙어있고 매일 같이 보고 싶어하고 아낌없이 표현하고 좋아 죽던 저희였는데 어느새 게임 술이 먼저가 된 남자친구. 제가 뒷전인 연애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근데 사실상 저는 남자친구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애 초기에는 달라져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다 해주고 이렇게 달라졌다가 그렇지. 이제 게임과 술을 좋아하는 본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응, 돌아온 거예요. 남자친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제 생각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고 나한테 연락을 왜 이렇게 늦게 해? 너 왜 맨날 술만 마셔? 나 안 만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이거는 너 싸우자. 너 나와. 이거야. 나는 너 만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너가 맨날 술 마셔서 좀 서운하다.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할 때 언성을 높이지 말고 이제 차분하게 내가 서운한 감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서운한 감정을 풀려고 하진 마세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같이 합니다. 뭐 서든어택, 롤,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남겨본 적 없는 수줍은 굿둥이. 댓글을 왜 안 남기시죠?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표현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몇 번이나 말해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표현을 해야 사랑받음을 느껴서 엄청 표현하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니까 전 서운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의 표현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렵다. 3년을 만났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서 서운해본 적 없어. 너무 잘한 거 같나? 내가 표현을 너무 잘하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사랑의 방식이 이제 표현이 이제 틀린 거지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굿둥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굿둥이를 그만큼 좋아할 건데 표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서운함은 가질 수 있지만 이제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알아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뭘 어떻게 해도 못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끄러워하고 어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아 진짜 겪어본 거는 슬슬 나오는데 겪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너무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자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어있는 굿둥입니다. 어우 네? 많이들 숨어 계시네. 그만 숨어. 다 찾아간다. 영상이 너무 재밌고 영상만 보면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첫사랑이자 사랑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아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고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짝이. 저는 그걸... 운명론적이시네요. 네, 맞아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감정은 저는 좋아하는 감정은 잘 모르겠구나.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알죠. 사랑이 뭐야? 박여름. 자,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이상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랑은 성격, 입맛, 취향, 가치관이 모두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힘드시겠다. 저는 이성적이고 남자친구는 감성적인데 대화를 하다보면 남자친구는 저의 이성적인 말에 서운해하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프피다! 이거 인프피야! 남자친구 인프피야! 전 남자친구가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행동과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제가 되게 이성적이고 제가 감성적입니다. 네. 한 번은 뭐 때문에 싸우다가 갑자기 왜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해주는데 그냥 공감해달라고 말한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 되죠. 원래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연애를 이거 진짜 많이 싸워야지 고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인생에 쓸데없는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걸 진짜 싫어하는데 꾸준히가 이번에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엄청 빨리 만렙을 찍고 무슨 길드를 만들었는데 뭐 길드원이 100명이 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속으로는 어쩌라고. 네.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름이가 이런 거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그럼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여분은 완전 빨리 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고치는 중이고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 아홉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571차 되는 21살, 27살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 돈을 바라고 만나는 것 같아요. 간호사였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백수인데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두 번 휴대폰 요금을 내주고 배고프다 하면 밥을 사 먹으라는 등 소정의 돈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그 돈을 바라는 게 너무 커져만 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거는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여름이를 만나면서 책임감을 길러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내 여자를 지켜야 한다, 내 여자를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뭐라도 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나이를 보세요. 21살, 27살인데 27살이 21살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휴대폰 요금을 내줘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연 보낸 구덩이는 이미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듣고 싶었나 봐요.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이 세상엔 좋은 남자가 더 많아. 사랑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24살, 남자친구는 22살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은 잔소리를 하면서 남의 잔소리는 안 들어요.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차분하게도 말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취업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을 해주면 본인이 피해를 받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가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름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응? 연하 남자친구랑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어느 부분에서 여름이가 잘 알 것 같다고 하신 거죠?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좋아졌지. 어떻게 소통하냐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아들 키우듯이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몰아붙이고 잔소리만 하면은 그 사람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달래주지.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주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아들처럼 대해주면 오래간대요. 아 맞아. 어? 아니, 뭐야? 우리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 얘기야. 어 맞네.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그때 야 너 일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해보자. 같이 해줄까? 이렇게 약간 달래듯이 말하면 퍼펙트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남자는 단순해. 그렇게 그냥 착하게 얘기해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사연 온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읽었어요. 아까처럼 귀여운 사연도 많았고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슬픈 사연들도 몇 개가 있었어요. 너무 나쁜 사연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가져오지 못했고 그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사연 채택이 안 되셨더라도 저희가 다음에 이 컨텐츠를 또 진행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솔루션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